폭죽이 막 터진다 새끼야. 축구는 아니더라도 축구는 할 수 있잖아. 공룡을 쳐박았으면 띠띠 꾸미고 꾸미고 또 꾸몄어. 안녕하세요, 피터박사이즈입니다. 오늘은 이게 국내 브랜드라고 할 정도로 과감한 디자인, 감각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의 신상을 가지고 왔거든. 바로 앤더슨벨 21SS 신상들인데, 사무실에 미팅 오는 다른 브랜드 사람들도 걸려있는 옷들을 보고 얘네 왜 이렇게 디자인을 잘하지?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하면서 이 제품들을 한 번씩 보고 가더라고. 걸려있을 때 의류업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는 그 브랜드야. 앤더슨벨 21SS는 컨셉이 인류가 오랫동안 발견하지 못한 장소, 튀니지의 마트마타라는 마을을 한국인의 시선으로 보고 해석하고 그거를 제품에 담아낸 컬렉션이라고 보면 돼.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아프리카의 문화를 한국식으로 잘 풀어서 보여주고 있거든. 나도 평상시에 좀 심플하게 입는 타입이라서 이런 옷들이 부담스러워. 그 부담스러운 옷들 중에서도 내가 평상시에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소개해줄 거야.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에스닉 엠브로이더리 오픈 칼라 셔츠. 자수의 실 컬러가 다 달라. 그리고 구멍이 이렇게 나 있거든. 보면 비침이 굉장히 심해. 형 얼굴 보이냐? 린넨은 입을 때 젖이 튀어나와. 근데 그런 부담감은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셔츠야. 이 셔츠의 원판, 실의 컬러, 버튼까지 컬러와 소재의 조합이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에스닉한 무드를 제대로 낸다. 보헤미안스러운 무드를 뿜거든. 이 셔츠는 이런 디테일들과 편안한 실루엣이 모여서 입을 때도 편하고 보는 사람들도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셔츠라. 말이야. 이 셔츠의 가장 큰 장점은 마냥 추리하지만은 않다. 뭔가 갖춘 느낌이 난다. 유럽의 상류층들이 휴가 시즌에 바다에 가가지고 리조트에서 요트 위에서 맥주 한 캔 들고 이렇게 마시는 약간 그런 고풍스러운 이미지까지 나거든. 이게 하나 단점은 재고가 얼마 없어. 이미 나만 예쁘다고 느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쁘다고 느껴서 구매를 했고, 이 오더는 이 제품 특성상 못한데 요런 봉제나 이런 공법들, 여기 옆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기에는 자수 로고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목에는 앤더슨벨 시그니처 리벳, 클래식한 느낌마저도 들더라고 입다 보니까. 두 번째 제품은 티니지 컨버터블 셔츠.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하와이안 셔츠만 입어도 여름을 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와이안 셔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하와이안 셔츠의 인식을 깼어. 왜냐면 원래 대부분 하와이안 셔츠는 레이온이나 폴리나 나일론 이런 소재로 제품들을 만들거든. 근데 이건 코튼 100%야. 린넨 느낌이나. 그러니까 이게 시원하기도 시원한데 이 유니크한 디자인까지 가져가 주니까 괜찮은 것 같아. 이건 내가 미팅 때 예쁘다고 하니까 수량을 조금 더 생산을 했다고 하더라고. 독일 화가 아우구스트 마케가 튀니지를 보고 만든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프린팅을 여기다 넣은 거야. 앤더슨벨에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뽑아낸 프린팅이거든. 그러니까 좀 유니크하기도 하고 뭔가 예술 작품 입고 나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 근데 이 셔츠를 딱 보면 가장 걱정하는 게 뭐야? 코디잖아. 코디는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거든. 그냥 블랙 진에도 매치를 해봤는데 화이트 진도 당연히 잘 어울리고. 근데 이런 과감한 디자인들을 국내 브랜드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왜냐면 반발도 심하고 판매성도 생각해야 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거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 그냥 내가 그냥 판매하겠다 하고 만든 거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 하와이안 셔츠는 부에노 레드 오픈 칼라 셔츠야. 이 많은 하와이안 셔츠 중에서 이 셔츠를 꼽은 이유는, 나는 개인적으로 하와이안 셔츠 주조색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섹시하다라는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국내 뮤지션들 GD나 박재범 섹시하다라고 많이 여겨지지, 이런 사람들이 빨간색의 하와이안 셔츠가 굉장히 잘 어울려. 그래서 형이 잘 어울린다는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나는 그런 거를 추구한다. 얘네는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하게 나와. 183cm에 88kg인 나도 이렇게 좀 예쁘게 입을 수 있거든. 그리고 얘네 하와이안 특징이 어깨 라인이 예쁘게 떨어진다는 점. 어깨 라인이 안 예쁘게 떨어지면 이런 것들 업조비로 돼가지고 디자인 예뻐도 안 입게 된단 말이야. 내가 20 얼마 주고 산 일본 선서프라는 브랜드가 있어. 그 선서프를 내다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의 만족감을 얻고 있다. 이 셔츠 하나로 하늘하늘한 느낌도 너무 좋고, 이런 패턴, 제품을 놓고 봤을 때 혹은 앤더슨벨의 감성을 봤을 때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느꼈어 이건. 그 다음에도 굉장히 많은 하와이안 셔츠들이 있거든. 이런 것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 굉장히 옷 만든 거 보면은 장인정신이 생각나. 이게 그나마 무난한 거야. 근데 이런 것도 보면은 그냥 만들지 않아. 디테일들이 다 장난이 아니거든. 이거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지만 더 마음에 드는 것들이 많아서 약간 그냥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선생님들 이런 것도 폭죽이 막 그냥 막 터진다 새끼야. 그리고 디테일하게 다른 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야. 디테일을 보면은 여기 로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뒤에 로고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자수가 겹쳐져 있지? 여기 뒤에 앤더슨의 시그니처 로고 자수로 들어가 있는 거. 이 티셔츠는 좀 독특한 게 넥라인이 굉장히 넓게 나왔거든. 나도 사실 추리해 보이는 자연스러운 무드 나는 넥라인 굉장히 좋아하는데 대중적으로는 이렇게 조여지는 거를 많이 입는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넥라인을 이렇게 넓게 가져갔다. 그러니까 나는 앤더슨 벨의 이런 감성을 너무 좋아해. 하지만 너무 독특해, 너무 유니크해. 그러니까 여기서 만족을 하는 거야. 나 앤더슨 벨의 문화, 컬처, 브랜드 감성을 좋아한다라는 거를 옷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지. 기본 티셔츠로 나왔지만 감성은 오케이입니다. 다음에 또 이제 티셔츠 하나 더 보여줄게. 다이노사우루스 티셔츠. 여기다가 이제 공룡을 쳐박았습니다. 지구를 탈출하고 싶은 공룡이래. 존나 귀엽지 않냐? 이거는 방금 전에 소개한 티셔츠랑 다르죠. 목이 쪼여. 목을 정말 탄탄하게 잡아주는 느낌이고 이 공룡 앞판 프린팅이 약간 잘 어우러져가지고 그렇게 부담감, 이질감이 없어. 여기 또 이제 리벳이 안 들어가고 자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뭐 20수 고퀄리티 싱글 원단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냥 이렇게 만져보면 원단이 좋아. 이런 데는 좀 이렇게 스판이 있고 늘어나는데 이 소매나 넥라인, 이 밑단은 늘어나지 않게 실을 다르게 쓴 것 같아. 이것도 이제 코디 이렇게 깔끔하게 하면은 뭐 느낌이 있지 않아? 그냥 이렇게 입어도 되고 지금 내가 일부러 검정색 범위다 반바지를 입었거든? 어디에도 잘 어울려. 너무 심플한 티셔츠에 좀 질렸다. 다른 국내 브랜드들은 너무 영한 감성이 있다면은 이런 앤더슨 벨 티셔츠도 한 번쯤 구매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앤더슨 벨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 태블릿 콘트라스트 서울. 이런 것들이 난 시그니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 자수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간 거랑 그다음에 이런 것들. 나는 솔직히 이 컬러는 살짝 좀 부담스럽고 오히려 이렇게 밝게 들어간 이 티셔츠가 더 마음에 들어. 코디할 때 이런 식으로 코디하면 깔끔하게 떨어지긴 하더라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통기성이 좋아서 여름에 막 그늘 든 데 들어가면 더 시원할 수도 있거든. 굉장히 까끌까끌해 보이는 소재이긴 하지만 전혀 깔끔깔끔함이 없는. 이 안쪽에 또 원단이 따로 있어갖고 깔끔깔끔 거리지가 않네. 그 다음에 얘네 바지가 굉장히 많거든. 무릎 살짝 밑에 파진 이 무파진 이런 것도 이제 과감하게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주름 원단, 윙클 원단도 냉장고 바지같이 이런 식으로 풀어낸 게 있고 그 다음 바지 디테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패치워크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해외 브랜드랑 비교하자면 준야 와타나베 그런 느낌이야. 그냥 기본 바지가 아니라 이렇게 다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 근데 내가 이 중에서도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바지는 뭐야? 이 바지. 아프리카 원주민이 생각나는 이 바지. 패치워크가 굉장히 감각적으로 들어갔다. 이 정도 퀄리티로 나올 수 있는 바지는 많이 없거든. 카우 스웨이드랑 옥스포드 이런 거 패치워크로 들어간 팬츠야. 근데 이게 단점은 엉덩이가 큰 사람, 골반이 큰 사람들은 입을 수 없겠다. 왜냐면 미디도 굉장히 좀 짧게 나왔고 이쪽 부분이 타이트해. 그러니까 마른 체형이나 표준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유니크한 바지 가고 싶다 하면은 이걸로 가는 거야. 코디한 거 한번 보여줄게요 선생님. 나는 최근에 본 연청 와이드 중에서는 자기 색깔 뚜렷하고 가장 아이덴티티가 잘 묻어나는 바지라고 생각을 한다. 이 디자인으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퀄리티로는 못 건들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퀄리티에 대한 집착을 조금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도 신고 있고 내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는 구두. 나는 원래 구두 전문 브랜드에서 나온 구두가 아니면은 잘 구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컨템포러리 브랜드들 아우레갓이나 아크네 이런 브랜드들은 다양하게 토탈 제품들을 많이 내놓잖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더비랑 뮬도 나왔거든. 얘가 드레스덴 더비 슈즈고 얘가 루벤 뮬 슬리본이야. 드레스덴은 독일의 도시고 루벤은 벨기에의 도시거든. 그러니까 도시 이름을 따가지고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고 빈티지한 무드로 믹스매치하기 좋은 아이템이거든. 앞에만 세미스퀘어도 살짝만 이렇게 굴렸다가 각지게 간 그런 디자인이어가지고 부담감이 없더라고. 이게 앤더슨 벨 시그니처 디자인인데 여기 뮬에도 그대로 들어왔거든. 이런 식으로 얘는 5홀 슈레이스 아웃솔이 가죽이고 얘네 아웃솔이 가죽이랑 고무랑 믹스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이게 고무로 들어가면 너무 무겁고 가죽으로만 들어가면 계속 밟히는 부분이니까 내구성도 생각해야 되고 실용성도 방수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믹스해가지고 얘네들이 만든 것 같아. 근데 하나 단점이 있다. 이염이 돼. 천연 가죽이다 보니까 흰 양말 신고 신었을 때는 약간의 이염이 생긴다. 이미 극소량 남은 제품인데 리오더가 불가능하대. 이렇게 둔탁한 쉐입에 뮬은 무게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지금 보이는 것만큼 무겁지는 않아. 너무 유광이 들어가고 이런 부담스러울 수 있었는데 광을 많이 뺀 느낌이어가지고 앤더슨 벨 제품들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다른 룩에서도 빛을 발하는 신발이라서 추천을 해주고 싶었어. 마지막은 가방. 얘네 그냥 뭐 대놓고 에스닉한 느낌으로 가려고 이렇게 그냥 루프 스타일로 간 거예요. 근데 소재는 또 윙클 주름이 져있거든. 이런 것들이 옷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 근데 가방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선생님들. 여기에 로고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자체 개발 버클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 이런 메탈 버클. 이게 한 가지 단점은 끈을 조절할 수 없다는 점이 있지만 이렇게 그냥 무심하게 매치했을 때 조금 더 컬러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무채색을 입어주고 이걸 위에 걸쳤을 때 나는 이런 자유분방한 느낌이 좋더라고. 내가 평상시에 추구하는 것들이거든. 18만 5천원에 판매하고 있긴 한데 이런 디테일이라면 납득이 가는 그런 가방이야. 으띵!
내가 엔더스베 제품들을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게 아니야. 맨날 그냥 평범하게 입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완전 비추. 모델들은 옷으로 나의 개성을 표출하고 하잖아. 그럼 모델들이나 아니면 내가 좀 유니크하는 걸 좋아해, 그런 사람들이 입으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이 많아. 그러니까 꾸꾸꾸야. 꾸미고 꾸미고 또 꾸몄어. 내가 한 번쯤은 꾸미고 싶다면 이런 아이템들로 가주는 거고, 이런 하와이안 셔츠들로도 꾸안꾸 스타일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 여기다 그냥 베이지 팬츠를 입는다던가, 청바지를 입는다던가, 그냥 아이보리 컬러의 팬츠를 입는다던가, 거기에다가 신발이 이제 쪼리 슬리퍼 이런 걸로 가져오면 내추럴한 무드로 뺄 수가 있단 말이야. 확실한 거는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국내에서 옷 정말 퀄리티, 디자인, 감각적으로 뽑아내는 브랜드고, 내가 이번 시즌 앤더슨 제품들을 쭉 보면서 컨셉에 맞게 제품들을 잘 풀어냈다. 다만 바지들은 내가 엉덩이가 좀 많이 질퍼간 느낌이어서 잘 안 맞을 것 같고, 셔츠랑 티셔츠랑 구두는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 유료 강원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다. 새끼야.